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들이 부서지고 낡은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설물 절반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개선은 하세월입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왕복 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 상단이 부서져 학생들이 언제든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가 됐습니다. 전방 횡단보도 알림은 지워진 지 오래. 반토막 난 30km 속도 제한 표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빨리 달리던 차가 이쪽으로 급속히 반향을 틀면서 그 사고가 빛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또 다른 초등학교 앞.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가 오가기 편하도록 군데군데 뚫려 있습니다. 학생들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설치한 건데 부서진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행 속도를 알려줘 과속을 막는 속도계 표지판은 벌써 며칠째 동작을 멈췄습니다. 30km 넘고 달리는 차들 극히 드물어요. 위험하죠. 아무래도 애들은 횡단보도가 있다 하고 하더라도 뭔가 좀 튀어나가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는 학교나 유치원은 군의 절반가량인 185군. 울타리 훼손이 가장 많았고 속도 제한이나 보호구역 표시 등 글씨 지워짐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이 늦어지는 사이 최근 3년 동안 보호구역 교통사고로 57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